무인년 가비날 신축일 추천석. 그래야. 아이가 절대 못 줘. 죽어도 못 줘. 아니 안 줄게. 야 거기다. 서방님 정신 차려보세요. 이리 죽으면 어떡합니까 서방님. 사망. 서방님 정신 차려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서방님. 서방님 이건 난데. 정신 차려보세요 서방님. 이게 어떻게 된겨? 정신 차려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어떻게 되긴 죽은 거지. 늦었어. 얼른 가자. 죽어? 내가? 그럼 네가 그... 저... 그래. 나 저승사자. 여인의 정체는 추천석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였다. 아파! 아니 내가 이렇게 험하게 죽을 줄 알았어. 고생 고생하면서 돈을 안 모았을 것 아니에요. 참말로 그냥 환장 오겠네. 이런 게 다 운명이야. 어? 그냥 편하게 생각해. 어? 근데 넌 그 용인 사람이 충청도 말투를 그렇게 쓰냐?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왜 용인 사람이야? 난 진천 사람인데. 어? 네가 왜 진천 사람이야? 난 진천 사람이면 안 되는겨? 시방 그것이 말이여 방구여. 진천서 나고 자랄 수 있게 진천 사람이지. 시방 시비 거리냐? 어떻게 내 열받아 죽겠구만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난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요. 선생님, 선생님도 태어나서 저렇게 잘생기게 한번 살아봐야죠. 응? 야, 이렇게 또 살고 싶어요? 어? 시방 매기는 게? 아무리 그래도 좀 찝찝하네 그냥. 아이 그럼 그냥 때려쳐. 그 방법을 알려줘도 싫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 뭐. 소문 내고 우리야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럼 빨리 선택하세요.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 끝나 시간이다. 알았어 들어가 될 것 아니야.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 좋은 선택이에요. 님 분명 아까 숨이 멈췄는데 정말 살아난 거예요? 서방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기력이 없으신데 놀라셨죠? 너무 기뻐서 그만. 괜찮아요? 한데 서방님께서 왜 사투리를? 사투리라뇨? 그냥 말이 편한걸요? 잠깐 계세요. 제가 약 따려서 올게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추천석의 부인과 그의 친한 동생은 내연 관계였었다. 왜 이래? 왜 이러긴요? 알면서.
밖에선 조심해야 한다 했지. 선은 지키자. 응? 이 집에 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요? 응? 아이 버러지만 좀 딴 놈아! 뒤십니까? 뒤신데 남의 집에 이리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뭐야? 남의 집? 누가 보면 이놈 집인지 알겠어? 이 사람이 진짜 혼쭐 나고 싶어? 혼쭐은 이놈이 나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나요. 어? 잘못한 저놈 했다니까요. 너 내 얼굴 받았어. 너 죽는겨. 이리 와. 아니 나 없을 때 뭔 일 저지르나 했는데 관아에 잡혀가? 뭐요? 넌 다시 왜 옮겨? 아니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모른 척할 순 없지. 아 부인하고 동생 찾고 있죠? 응? 어찌 안겨? 따라와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께. 어디 가는겨? 같이 가? 저기! 저기 보이는 창고 있죠? 거기에 있어요. 에? 저긴 내 비밀 창고인데. 설마? 오! 오! 그건... 네 몫으로 가져가. 나머지는 거기로 옮기고. 그리고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 그거? 아, 그거 아직 제가 가지고 있죠. 아, 한 방에 보내려고 힘들게 구한 독인데 그 형님 그렇게 죽어버려서 아쉽네. 와! 저 천벌을 받을 건데! 와! 선생님, 가서 족치시죠. 어? 내가 눈탱이 밤탱이를 그냥! 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와! 저걸 보고도 화가 안 나요? 어? 내가 다 열불 나는구만! 와! 그건 너무 쉽잖여. 인생을 망가뜨려야 진정한 복수지. 인생 같지. 한진아. 이놈이죠. 이놈 때문인 거죠? 뭐 하는 거야? 당장 눕지 못해? 어젯밤에 제 금괴 반이 없어졌습니다. 제 금괴가 있는 곳을 아는 것은 누님하고 나뿐인데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요? 감히 네가 나를 의심해? 누님이 이놈하고 만나고 돈 다 퍼주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제 금괴 훔쳐간 거 아닙니까? 증거 있어요? 두 사람에게 복수를 결심한 추천석이 김미화의 애인으로 지내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추천석은 우선 생전 부인이었던 김미화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리고 과거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한 사과로 가락지를 선물하며 환심을 사려 했는데 역시 이것은 그대의 손에 있을 때 더 빛나는 것 같네요. 뭐 그대의 아름다움보다 못하지만.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저에게
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아, 좀 과했나. 야, 아무리 잘생겨도 이건 좀 심했네. 아, 실패구만. 한양말을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아직도 어색하네. 어? 그리고 구닥다리 대사 또 어디서 배운 거야? 어? 요즘 누가 그런 말해? 저야 감사하죠. 저희 집으로 가실까요? 또 뭐가네. 아이고야, 이 편내기야. 잘생긴 얼굴이 홀딱 넘어갔구만. 그래, 이제부터 복수 시작이요. 이게 귀여워서 놀아줬더니 자꾸 서눌렀네. 야, 너 선 지켜라. 안 그러면 정말... 우린 방으로 가요.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전에 제가 호패를 두고 가서요. 정말 호패 때문에 온 거야? 그럼 제가 뭐 올 일이 뭐 있어요. 그럼 갑니다. 전에 제가 호패를 두고 가서요. 갑니다. 께서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왜요? 또 제 금괴를 훔치러 오셨습니까? 내가 선은 지키라 그랬지. 감히 내 돈과 내 남자를 건드려? 그게 무슨...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그냥 죽어.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커진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며 그 끝을 보게 되었다. 김미화는 살인을 한 죄로 붙잡혀 관아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추천석이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과연 추천석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김미화와 박정석만 알고 있는 숨겨진 금괴를 훔쳐 서로의 신뢰를 깨는 것이 추천석과 저승사자의 첫 번째 작전이었다. 정말 호패 때문에 온 거야? 그럼 제가 뭐 올 일이 뭐 있어요? 갑니다. 김미화의 집 앞에서 만난 것은 박정석이 아닌 저승사자가 그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었다. 에이, 돼지피를 입에 물고 있는 건 좀 심했다.
아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믿잖요. 이놈들 망하는 꼴. 내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야 쓰겠어. 오, 저승사자 같아. 그래요. 가자. 죄인 김미아는 사람을 살해한 죄가 명백함으로 차명에 처한다. 끌고 가라. 네. 저승사자의 실수로 죽게 되면서 생전 알지 못했던 배신을 알게 된 추천서. 결국 저승사자의 도움을 받아 그는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